할렐루야 <laughs> 저는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시면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laughs>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laughs> 오늘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완성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없는 인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등에 대해서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로마서 팔 장이 열려요. 로마서 팔 장이 열립니다. 자, 로마서 팔장일절이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팔장일절이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불가능하고 전혀 가능성 없는 존재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6절 말씀이죠.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성령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뭘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합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와줍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laughs>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무능한 존재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아,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의 있거든요. 이 탄식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그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탄식의 주체가 우리 인간의 인간이 탄식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누가 기도한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이 탄식을 하든 우리가 탄식을 하든 어쨌든 이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을 성령님이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우상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신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달라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발명가 이 토마스 에디슨이 말하기를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런 말 했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99%가 노력이니까 누구든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된다. 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의 영감이에요. 영감이 뭔지 아시죠? 인사이트.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감이에요. 그 1%의 영감을 가지고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도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이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영감, 이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쏟아붓는 거예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축복이 많이 있는데, 기도에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노력도 수고도 안될 뿐더러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 나오잖아요. 지 지난 기도원에서 제가 그 말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면 그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보기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남들이 보, 보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 뭐가 행복인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집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현관에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현관에 앉아 있는데 그 마당에 다섯 마리의 개가 그렇게 앉아서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 떨어진 숲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쏙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 집을 이렇게 쏙 바라보고 그러다가는 다시 이제 숲풀로 쏙 들어갔대요. 그러자 그것을 본개한 마리가 한번컹 하고 짖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숲풀로 쫓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들도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같이 지지면서 달려갔대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내가 어떻게 될지 알려줄까? 이 말하더니 잠시 후면 네 마리의 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혀를 내민 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한 30분쯤 후에 제일 먼저 뛰어간 개가 입에 토끼를 물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후에 진짜 할아버지가 한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 됐대요. 손자가 너무 몰라,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개만 실제로 토끼를 봤기 때문이야. 나머지 개는 그냥 덩달아서 신나서 달려간 거지. 그러더래요. 실제로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가서 잡아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개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짓고 달려가니까 뭐가 있다 싶으니까 덩달아서 갔지만, 이내 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달라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99%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금 하는 척하다가 맙니다. 기도하는 척하다가 말고, 그죠. 말씀대로 사는 척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의 어떤 체험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을 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가? 가정의 꿈을 봐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봐요. 그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때로는 꿈인 것 같지만,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요. 그렇게 소원이 타락하면 잘못된 걸 꿈꿔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소원이 타락되니까 잘못된 걸 꿈꾸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중독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 도박, 타락. 범죄 이런 게 이어지고 나중에는 자살해 버리는 왜? 건강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다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매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번뜩이는 하나님의 영감이 그냥 부어져요. 말씀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럼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정리하니까 말씀이 굉장히 쉬, 쉽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한 오후 한 2시, 3시쯤 되고 성경을 보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뭔가 또,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땐 99%를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아침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99%의 노력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합니다. 선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 모든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 콜링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낙심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믿어야죠. 이번에 그 장애인 올림픽이 끝났죠. 그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도 하거든요. 뭐 텔레비전에 잘안 나오지만 그 패럴림픽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해 주는 뭐 그런 이렇게 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한국 선수 가운데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열아홉 살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19살 때. 건강하게 살다가 주사 맞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마비가 됐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사춘기 여고생 아니에요? 정말 한창 때 아닙니까?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인도 힘든 수영, 수영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 물에 떠여서 오래 있기가 어렵거든요. 잠깐은 떠요. 잠깐, 근데 그, 그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하반신은 비인데 팔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영 선수가 돼 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달도 딴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는 나처럼 세상에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제가 그 라디오로 들었으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건강하게 긍정적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요. 긍정적으로 밝게 소망을 가지며 나에게 어려움을 닥쳤지만 내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살았고 승리한 거예요. 저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더 빛나고 그죠? 더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뭐 내가 감정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주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를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한 여정이 그렇게 나와요. 자,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누가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그 그 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들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했다? 부르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뭐예요? 칭의,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 영화로 운게 뭐예요? 성화 되는 거죠. 성화 돼서 점점 점점 거룩해져서 누굴 닮아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추징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어요. 어느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콜링 하셨다고요. 불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게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칭의. 그죠? 칭의,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된 우리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성화, 성화. 그렇게 점점,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도 신비고, 구원도 신비예요. 어떻게, 언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신비한 구원,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